소심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. 네. 손을 들고 중학교 1학년 때 손을 들고 발표를 하려 하는데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아.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. 아.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. 소리가 전혀. 예. 반 친구들이 모두 다 저를 쳐다보고 예. 제 얼굴은 완전히 홍당무가 되었습니다. 그 이후로 혹시나 나를 시킬까봐 늘 걱정하면서 말 더듬 막힘은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. 그러면서 혼자 외톨이가 되어갔고 네. 친구들이 때려도 맞고 저항을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. 네. 대학교 때 입학을 했지만 수업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. 학점도 D학점, F학점,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. 네. 버스 좌표를 사러 줄을 서다가 제 순서가 왔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다시 뒷줄로 돌아가 사람들이 없을 때를 기다리면서 발악을 하며 차표를 샀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제 삶은 못난이라는 생각으로 늘 염세주의고 우울증에 걸리고 힘없이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. 네. 군 제대 후 영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한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 1차 면접에 합격을 하였습니다.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말이 나오지 않아 불합격이 되었습니다. 너무 서러웠습니다.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. 네.